예, 안녕하세요. JK, 맨 케이프. 오늘은 그동안 제가 한참 미루고 못했던 그 시빅, 2017형 10세대 시빅, 제 깡통. 아무것도 옵션이 안 달려있는, 1.5 터보 6기, 6단 매뉴얼, 리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랑 함께 한 지는 한 5개월 좀 넘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이고요. 한국에는 이그1.5 터보 매뉴얼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기 때문에 생산, 그쪽에 판매가 안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혹시나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부분, 그 운전석 중심의 어떤 그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뭐 2.0하고 좀 다른 부분들 위주로, 다르다는 게뭐 보통 2.0에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들이겠죠. 조금 말씀을 이 따로 드릴 핸들, 거고요. 이 스티어링 휠 주변에 이제 클러스터라든가 뭐 이런 게이지류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건 한국에서 판매되는 2.0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제차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것도 안 달려 있는, 참고로 흔히 뭐 깡통 모델이라고 하죠. 깡통 모델을 산 건데, 깡통 치고는 뭐꽤 그래도 많이 뭐 있어요. 일단 뭐 핸들 스티어링 휠 쪽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뭐 스티어링 휠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가죽도 아니고 그냥 우레탄인데, 이쪽에 뭐가 있죠? 이쪽에 2.0 옵션 좋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뭐가 있는지 여기 아실 거고,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블루투스라든가 기타 오디오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기판 클러스터에 있는 어떤 정보들이 나오게 할 것인가. I를 누르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인포메이션 그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죠. 저는 보통 터보 게이지로 해놓는데, 뭐 아무튼 요게 이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문제의 그 볼륨 스위치죠. 이게 이제 그 2017년 모델, 그러니까 제차 같은 경우죠. 2018년부터 이게 하도 이제 원성이 자자해서 없어졌다고 제가 들었는데, 요게 사실 참그 계륵 같은 존재예요. 이게 어떤 땐 되게 편하고 어떤 땐 불편한데, 예를 들면 요게 자기장으로 그냥 물론 양쪽은 눌러도 작동을 하지만, 단순히 이걸 터치로 스테릭으로 올리면 저그 계기판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볼륨이 조절되죠. 이게 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뭐 편하다라는 생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운전하다가 이거를 핸들 그립을 잡고 있다가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볼륨이 본의 아니게 조절이 돼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018년부터 없앴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그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나머지 요것들은 뭐 기존 혼다하고 별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사실 예전에는 볼륨 조절 스위치가 보통 이 아래 위였는데, 그게 사실 더 편했거든요. 이게 이제 포워드하고 리와인드였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딴 걸로 해놨더라고요. 거의 이 버튼은 제가 안 쓰고,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는 뭐 2.0이랑 별 크게 차이가 없을 거고요. 요런 데 보면은 사실 이게 좀, 들리시겠지만 이게 찌그덕찌그덕하는 그 플라스틱 소리가 좀 나죠. 사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혼다 차를 좀 탔었는데,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혼다의 그 별명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따로 부르는 이제 비하하는 법인데, 래틀러라고 해갖고 잡소리 많이 나는 차, 다그럭다그럭 다닌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뭐이 가격에 더큰걸 바라면 안 되는데, 사실 뭐 핸들 그립이나 어떤 뭐 사이즈나 그립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쉽지 않나. 이쪽에 보면 이제 그 각종 스위치들이 있고요. 특별히 설명 뭐안 해드려도 뭐 대충 이쪽은 뭐 직물로 되어 있는 게, 세차는 좀 더러운데 직물로 되어 있고, 뭐 사이드 미러라든가 각종 그 윈도우 컨트롤류가 다 붙어 있고요. 밑에 보면은 다시 또큰 글러브 박스가 도어 포켓이 있고요. 트렁크 개폐 스위치 여기 있고, 후드 개폐 스위치는 저기 있어요. 이게 트위터인가요? 예, 여기 트위터가 하나 붙어 있는 것 같고, 비상 스위치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센터 클러스터 쪽에, 여기가 이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그 부위 부분인데, 여기 참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뭐이 비디오에서는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어요. 이 센터 콘솔이
아주 높아요. 제 허벅지 아 거의 같은 높이죠. 예. 네. 제가 나름 다리는 깁니다. 근데 제 허벅지랑 같은 높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 그 이유가 사실은 뭐 이건 뭐 2.0이나 다 같겠지만 요 밑에 이제 이렇게 파놨죠. 파놔서 요 밑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USB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위로 올려서 여기 보이심 여기 요 조그맣게 여기 이제 그 USB 선을 정리할 수 있는 조그만 요 거리 같은 게 보이시죠? 요런 게 참 좋은 터치인데 뭐 아무튼 여기를 통해서 이제 뭐 카플레이 같은 거 쓸 때는 핸드폰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요게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 시프트 노브이 굉장히 짧은 편인데 이게 또 올라와 있어 갖고 센터 콘솔이 잡을 때 이 암레스트 팔걸이에 놓고 팔을 얹혀놓은 상태에서 변속하는데 굉장히 편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운전하자마자 제일 먼저 끈다는 엔진 스톱이죠. 요거 이제 스위치라든가 이코노미 이콘 스위치라든가 파킹 브레이크가 이제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없어지면서 이 버튼으로 변했죠. 그래서 이제 이쪽 이 공간을 많이 살린 건데 이거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브레이크 홀드는 뭐 거의 안 쓰고 언덕 정지할 때 쓴다고 하는데 뭐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게 수동인데도 불구하고 언덕에서 어느 정도 경사가 되면은 브레이크 홀더가 자동으로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편한 건데. 그래서 뭐 언덕에서 밀리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이거는 뭐 깡통 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터치스크린이 붙어서 와요. 아, 뭐 이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터치식인데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아무튼 터치스크린, 볼륨 조절이 있고요. 홈스크린 가면은 뭐 홈스크린이 되고 뭐 이건 다 뭐 특별히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2.0 하고 메뉴 왜 안 되죠?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폰으로 들어가면 지금 카플레이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애플맵으로 연동이 된다는 게 이게 참 내비게이터가 그 옵션으로 없어도 일단 길 찾기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은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뭐 2.0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신 거니까. 에어컨 같은 경우는 뭐 혼다 에어컨이 뭐 거의 거기서 거기죠 항상. 그렇게 아주 차다라는 느낌은 못 봤는데 뭐 적당한 정도. 클라이밋 컨트롤 같은 경우는 사실 아 이게 좀 불편해요. 클라이밋 컨트롤을 참 수동으로 빼놨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뭐 공간이 없어 그런 것 같은데 클라이밋 컨트롤은 이걸로 들어가서 터치스크린으로 하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직관적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다이얼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이거 에어컨 끌려면은 클라이밋 컨트롤 들어와서 들어오든가 아니면 여기서 이걸 눌러도 되는데 꼭 약간 불편한 것 같은데 뭐 아 이 정도면 뭐 이 정도에서 더 바라면 사치죠? 욕심이죠? 아 이게 이제 그 대망의 센터 콘솔 이건 뭐 2.0이나 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제가 워낙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빅 10세대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암레스트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굉장히 디자인이 슬릭하죠. 이거 혼다의 H를 형상화한 것 같은데 요 모양이 요 보이시죠? 아 정말 잘했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컵홀더가 하나 있고요. 슬라이드하면 컵홀더가 또 있고요. 이 밑에 굉장히 깊어요. 어떻게 하냐? 여기 조그만 버튼이 있어서 올리면 안에 또 큰 아 정말 깊은 공간이 나옵니다. 이게 워낙에 높기 때문에 굉장히 깊어졌어요. 상대적으로 여기 또 USB 찰지할 수 있는 볼트가 있죠.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닫아서 앞으로 밀면 팔을 얹을 수 있게. 이 부분은 정말 뭐 거의 뭐 신의 한 수로 정말 예술로 잘 한 것 같습니다. 저 이 부분은 제일 많이 점수를 주고 싶어요. 시트는 사실 뭐 이게 기본 직물 시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버킷이라든가 뭐 여기가 뭐 볼스터가 막 어그레시브하게 나와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닌데 괜찮아요. 뭐 혼다의 대부분의 자동차 시트가 그렇듯이 굉장히 뭐 제가 예전에 그 핏을 탈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싸구려 소파의 스펀지에서 나오는 편안함 같은 그런 느낌 있죠. 되게 편한 느낌. 그 뭐 몸 잘 잡아주고요. 크게 뭐 볼스터라든가 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글러브 박스도 적당한 크기고 요런데 이제 가짜 레더 스티치 같은 거를 좀 흉내를 내서 플라스틱을 여기다 만들어 놨는데 뭐 그렇게 크게 뭐 어색해 보이진 않고요. 일단은 이 재질들이 이게 참 이 가격에 차면서 굉장히 싼 재질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프트 플라스틱을 썼어요. 그건 참 이런 데 다 소프트고요. 이건 아닌가?
이건 아니네요. 요런데 다 소프트웨어고, 얘는 하드고. 사실 요런데도 안쪽에 이렇게 보면은 살짝 이렇게 좀 날카로운 면들이 좀 있어요. 뭐 손에 잘 안 닿는 부분이긴 한데,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이거 니피킹하면 그건 좀 그죠? 너무 욕심이 많은 거죠. 아무튼 뭐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뭐 더 이상 그 어떤 그 이 운전석 중심에 로 있는 이 기능들이라든가 부가적인 장비들은 뭐 더 이상 뭐 이거는 사실 이 정도 가격대 차에서 이 그 이게 뭐라 그러죠? 와이퍼 그 인터미턴트 그 조절하는 거죠. 그 와이퍼 속도 조절, 미세 속도 조절 그것도 된다는 것 좀 그런 것도 참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 그걸 넣었다는 게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서 중국에서 판매하는 차들 중에 이런 거 없는 거 많아요. 놀랍게도. 뭐 계기판은 뭐 마지막 말씀드리면 시인성 굉장히 좋고요. 뭐 옵션에 들어가면은 저 이제 그 엔진 회전계를 껐다 껐다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인데 운전하다 보면은 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좀 그 LED로 되어 있는 하얀 라이트 들어와 있죠. 이게 초록색으로 바뀌었다가 하얀색으로 바뀌었다가 그러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연비인가?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연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초록으로 바뀌었다가 하얀색으로 바뀌었다가 그러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그 정도인 것 같네요. 뭐 이쪽은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뭐 대부분 뭐 국내에 들어오는 2.0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뭐 다시 주행으로 돌아가죠.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뭐 주행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제가 운전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외형은 제가 튜닝을 좀 했어요. 그래서 튜닝한 외형은 제가 요 전에 아니면 요 후에 아니면 중간에 제가 고프로 조금 돌린 거 뭐 세차 안에 차가 좀 많이 지저분하긴 한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설명도 곁들일 거고요. 먼저 뭐 아시다시피 스타트 버튼이죠. 참 웃기는 게 제가 운전을 지금 제가 1989년부터 운전을 했으니까 엄청 늙었다는 얘기죠. 참 정말 많은 차들을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 살 때도 그렇고 뭐 정말 많은 차들을 거쳐왔는데 생전 처음 스타트 버튼을 써봐요. 항상 저는 열쇠를 올리는 차들을 시동 거는 차들을 타다가 이게 저한테는 처음 스타트 버튼이 있는 차인데 처음에 너무 막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이 핸드브레이크가 이게 버튼으로 바뀌면서 출발할 때 이걸 자꾸 눌러요. 자꾸 엔진을 껐다 켰다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사이드 브레이크도 이거 대신 이런 차가 저 처음이에요. 지금 정말 수많은 차들 몰았는데 얼마나 차를 옛날 차를 많이 몰았으면. 아무튼 뭐 그래서 이게 조금 적응이 안 되는데 뭐 운전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고 편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뭐 차 소개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1.5 터보 6단 매뉴얼인데 179마력인가 그 정도 되죠? 호스파워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시리즈 다닐 때는 터보렉이 아무래도 좀 있는데 뭐 그 정도는 운전할 때는 그렇게 큰 뭐 느껴는 지지만 그렇게 뭐 불만을 얘기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슬슬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브레이크 바로 얹고 예. 이 매뉴얼 기어 같은 경우는 뭐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짧아요. 뭐 그렇다고 쇼프트 시프트 그 스로우는 아닙니다. 이렇게 뭐 스로우가 짧진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그 거리가 단과 단 사이의 거리가 아주 짧진 않아요. 그런데 뭐 나름 그래도 직결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약간 러버리 하긴 한데 뭐 그렇게 불만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직결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게 1단이 굉장히 잘 들어가요.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정차했을 때 1단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안 좋을 수 있는데 출발할 때 1단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2단에서 약간 이상한 고무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게 좀 나는데 들리시죠? 민감한 사람들은 다른 단에서 안 나는 소리인데 2단에서 좀 심하게 나거든요. 뭐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뭐 그냥 뭐 타고 있습니다. 뭐 크게 뭐 이걸로 문제를 제기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출발을 해볼까요? 예, 이게 뭐 오디오나 이런 게 좀 잘 녹화가 됐으면 좋겠네. 참고로 며칠 전에 그 CKS라는 중국제 그 배기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순정에서는 순정이면 굉장히 조용한데. 그리고 지금 이게 댐퍼 같은 경우도 서스펜션을 4개를 지금 다 튜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도 마찬가지고요. 타이어는 지금 요코하마 AD08을 끼워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로우 프로파일 레이스 타이어를 끼워놓다 보니까 조금 뭐 일반 순정일 때보다는 실내 소음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도 뭐 굉장히 조용한 편이에요. 예, 뭐 핸들 스티어링의 어떤 그립감이라든가 굉장히 좋고요. 뭐 이거는 서스펜션 튜닝을 제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놨기 때문에 BC 레이싱의 BCBR 시리즈를 끼워놨는데 중간 정도로 그 세팅을 해놨는데 뭐 아주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은 그 국경절이라는 연휴이기 때문에 시내가 좀 많이 한산한 편입니다. 예. 지나들 가시면 뭐죠? 갑자기 전화가 오죠. 예, 보통은 광고 전화기 때문에 뭐 받아봐야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뭐 아시다시피 뭐 전화기 애플 카플레이 연결이 되면 이런 식으로 다 뭐 당연히 전화 통화가 되고요. 뭐 대충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지금 승차감이 조금 이렇게 차피합니다. 조금 이렇게 좀 딱딱한 편이에요. 그래도 순정보다는 좀 딱딱하겠죠? 네. 좀 특이한 거는, 뭐, 특이한 거라고 하기도 그렇고, 좋은 부분은, 클러치가 굉장히 적당히 뻑뻑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클러치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수동 미션 운전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클러치가 너무 부드럽지도 너무 스프링이하지도 않고 굉장히 적당하게 부드러워서 수동 운전 배우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은 뭐 수동 원래 좋아하시는데 교통체증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클러치 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클러치가 생각보다 안 민감해요. 그래서 시동을 꺼트리는 확률이 적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 뭐, 도로에서 노면 소음이 좀 들어오죠. 대신에 풍절음 같은 거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스펜션 튜닝을 해놨기 때문에, 그다음 타이어가 조금 로우 프로파일 타이어가 껴있기 때문에 18인치 윌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약간 그 노면 노이즈, 특히 또 그 요코하마 AD08 어드벤 시리즈가 또 굉장히 타이어 소음이 좀 시끄러운 편이죠. 다른 레이스 타이어들보다. 요것도 두턱이 나오네요. 요새 지금 이 제가 살고 있는 심천이라는 이 도시가 지금 공사가 한창이라 이거 뭐 차선도 없고 애매한데 이 친구는 왜 여기서 있는 거죠? 왜 저기 서 있을까요? 어디 서야 되죠? 여기 서야 되나? 예, 지금 여기 공사가 한참입니다. 지금 이 심천에 뭐 여담이지만 뭐 거의 도시 전체를 지금 뭐 아스팔트 새로 까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 다 제가 내는 세금인데 제가 뭐 제로백을 해보진 않았지만 뭐 가속감도 괜찮습니다. 뭐 터보렉이 있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면 뭐 가속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출퇴근용 차고 뭐 레이스 할 거 아니니까 조만간 지금 뭐 ECU 튜닝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ECU 튜닝을 하고 나면은 뭐 한 200마력 정도까지 올라간다니까 그때는 조금 더 펀치가 있겠죠. 근데 뭐 사실 도심에서 밀릴 때 출퇴근하기에는 뭐 사실 170마력도 충분하죠. 예. 거의 뭐 6단을 올리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6단에서 78km에 한 1800rpm 정도 올라오고 있네요.
나머지 그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애플 카플레이 애플 카플레이 자체도 처음 써보기 때문에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이거 뭐 핸드폰이 여기서 다 연동이 된다는 게 전 너무 좋았고 요 그게 가끔 이제 그 접속이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애플 카플레이가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아무래도 알려진 이슈인 것 같아요. 블루투스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혼다에서도 알고 있지 않을까. 네. 오디오 음질은 뭐 사실 뭐 리뷰를 해드리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로 뭐 그냥 그렇습니다. 핸들은 위아래 조절이 되고요. 높낮이 조절이 되고 텔레스코픽으로 당기고 밀고가 됩니다. 거리 조절 앞뒤가 되고요. 그것도 참 요 정도 가격대의 차에서 흔히 잘 안 나오는 옵션인데 그런 부분은 참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아 여기 또 분턱인가요? 아 저거 큰데? 야 저거 아이고야 아 이거 꽤 큰데요? 제발 그 저 타이어나 윌이 저것 때문에 상처를 안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 저런 거 지나갈 때마다 아주 가슴이 찢어지죠. 네, 자주 하시는 분들은 다행히 이쪽으로 나가는 길에는 여기도 파놨나? 이참 이 아 여기 어떻게 하면은 잘 지나갈 수 있죠? 아 생각보다 뭐 이거는 그렇게 심하지 않네요. 어우 땀이 줄줄 나는데요? 아 맞다. 그리고 그 제가 이 차를 사기 전에 사실 유튜브에서 뭐 그 왜냐면은 한국에는 이 차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한국에 있는 그 동호회에서는 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고 그 북미에서는 이 차가 지금 똑같은 그 옵션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구입하기 전에 그 북미 쪽에 있는 유튜브 그 실제 사용자들의 어떤 리뷰를 많이 봤는데요. 아 그때 사실 제가 제일 저를 망설이게 했던 부분이 뭐냐면 레브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레브행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RPM으로 올라갔다가 변속을 하면 RPM이 바로 안 떨어지고 그 올라갔던 RPM에서 약간 머무는 거를 이제 레브행이라고 하죠. 그 레브행이 굉장히 운전할 때 좀 거슬린다라는 그 얘기들이 너무 많아갖고 대부분의 어떤 1.5 터보 매뉴얼을 타는 사람들은 거의 뭐 하나같이 하는 그 어떤 불만사항이 그거였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처음에 사실 아 이거 레브행이 있으면 되고 그걸 뭐 없애는 심지어 그 혼다타라는 칩 튜닝을 가지고 레브행을 없애는 친구들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게 좀 큰 문제처럼 얘기들을 했는데 막상 제가 뭐 운전을 해보니까 그렇게 이게 무슨 뭐 레브행 때문에 거슬릴 정도는 아닌데요. 있긴 있어요. 레브행이 없진 않습니다. 있는데 뭐 시내 주행을 할 때 그것 때문에 뭐 막 이걸로 막 트랙 타면서 막 랩타임 찍을 거 아니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플라이힐 자체가 커서 이게 이제 그 행이 좀 있는 거죠. 그 회전수가 금방 안 떨어지게 해놔서 일단 뭐 연비를 좋게 만드는 측면에서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타던 제가 그냥 자연흡기 매뉴얼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답답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레브행만 있는 게 아니라 터보랙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자연흡기 차들에 비교하면은 조금 답답한 게 사실이지만 뭐 그렇다고 뭐 그게 뭐 그렇게 막 치명적인 결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
그렇게 막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차를 사야 될 때 고려할 대상이 될 정도의 어떤 문제는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바디킷을 장착, SI용 바디킷을 아까 뭐 사진에서 제가 뭐 아까 혹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거지만 SI 터보 그 바디킷을 장착하면서 약간 소음이 생겼어요. 이게 아무래도 정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 뭐 접합 부위 같은 부분들이 뭐 좀 뭐 덧대고 오른 것 같아요. 이게 제발 그 배기 튜닝 매니폴드나 이런 데를 제대로 납땜을 안 해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기를 지금 비는 거죠. 그거 아니면은 뭐 네, 어차피 뭐 혼다는 또 잡소리에 타는 거니까. 예, 뭐 보시다시피 뭐 그 시인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단 그 칭송을 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시인성 정말 좋아요. 앞유리가 굉장히 많이 누워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엄청나게 좋아요. 시인성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제가 몰아본 모든 세단을 통틀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A필러도 굉장히 얇은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이게 사실 캣보드 디자인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긴 좀 애매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후드가 짧긴 하지만 이 시인성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시야가 되게 좋아요. 뒷유리가 요즘 유행하는 쿱 스타일로 이렇게 많이 세단이 누워있기 때문에 뒷유리가 상대적으로 좀 짧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시야도 좋습니다. 후방시야 굉장히 좋아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뭐 후방 카메라가 있긴 하지만 깡통차에도 후방 카메라가 딸려옵니다. 후진용 그 후방 카메라가 딸려와요. 깡통차에. 그거 참 대단하죠. 네. 사실 그 중국의 차값이 꽤 비싸요. 특히 그 유럽 차들 같은 경우는 뭐 비싼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한 두 배 정도, 그러니까 미국 기준. 저 같은 경우는 또 솔직히 뭐 중고에서 뭐 죽을 때가 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비싼 차를 살 이유도 없고. 일단 그 여기서 파는 차들이 원래 미국에서 얼마 하는 차인지를 아는 상황에서는 솔직히 좀 못 사겠더라고요. 사실 돈도 없고. 솔직히 그렇게 좀 그런데 돈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시빅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시빅이 북미에서 판매되는 시빅하고 중국에서 판매되는 시빅하고 물론 중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 조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그 많이 차이가 안 나는 차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알기로 이게 아마 중국에서 판매되는 현대 같은 그 아반떼하고도 가격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어차피 뭐 다 같이 수입차긴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어떤 뭐 그 가성비 부분에서는 뭐 거의 뭐 거의 천하무적이 아닌가. 네. 사실 뭐 아직까지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뭐 슬슬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정지선이 저기 아닌 여기가 정지선인데. 그거 말고 뭐 연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그렇게 민감하게 보진 않는데 뭐 중국이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연료비가 싸죠. 미국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한 중간 정도나 뭐 미국에 조금 더 가까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옥탄가를 비교하면은 사실 뭐 비슷할 수도 있고 미국하고 연비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과격하게 운전을 안 하면 한 리터당 글쎄요 한 11에서 12km 정도 나오나요? 제가 정확히 제가 그거를 측정을 안 해봤는데 다음에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연비가 나쁘진 않습니다. 당연히 뭐 나쁠 이유가 없죠. 1.5 터보인데 차 공차 중량도 굉장히 가벼운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그 프레임 설계를 다시 했는데 이분이 핸드폰을 보시면서 여자 저거 얘들아 참 문제죠 저거. 물론 뭐 보행자가 우선이긴 하지만 서로 너무 믿는 건지 아니면 네.
정말 급한 연락이 아니면 저런 거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뭐 보행자 우선으로 양보를 해줘야겠지만 사실 밤에 저러고 다니면은 잘 안 보여요. 네. 서로 안전을 위해서. 다른 것도 제가 뭐 놓친 거 있나요? 아,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주행 성능에 대해서 뭐 제가 이걸로 나중에 그 좀 와인딩 코스를 제가 한번 갈 기회가 생기면 와인딩 코스에서 어떤 뭐 핸들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깊이 있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뭐 긴 리뷰, 뭐 별 큰 내용은 없지만 그냥 혼다 시빅 2017년형 아우 꼬마가 아주 유심히 보이시네, 보네요. 예, 바디킷이 효과가 있는데요. 2017년형 혼다 시빅 1.5 터보 6단 매뉴얼 리뷰를 정말 허접하지만 간단하게 오늘 해봤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안전운전 하시고요.